되고요. 기립이 안 돼서 엉덩이 바닥에서 전혀 떼지 못하고 이걸로 할 수 없고 지금 다리 한쪽 움직이고 엉덩이 그냥 바로 세워서 지금은 50%까지 훨씬 더 낫네요. 무릎 그냥 쭉 그 무릎 다 떠있죠 지금. 그 무릎 다 떠있고 허리 높이가 기존의 절반 높이보다 좀 낮았는데 기본적으로 좀 높고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끌어당기는 요게 좀 더 많이 생겼어요. 네.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하는 게 조금씩 낫거든요. 그런 걸 더 할수록 걷거든요. 그걸 해야 너클링이 풀리기 때문에 나오고 무릎이 이제 완전히 오른쪽 떠있고 왼쪽도 가랫쪽으로 계속 뜨네요. 허리 높이가 굉장히 높고 엉덩이는 정상 높이 50에서 70%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태였고 지금 뒷다리로 만세한 것처럼 이렇게 다리가 쭉 뻗치는 거는 정상 보행을 갈 때 아주 좋은 관계로 보겠습니다. 다리를 끌고 다녔었는데 다리 앞으로 잡아당기죠. 이렇게 움찔움찔 잡아당기는 게 양쪽 다 나오고 양쪽 무릎 다 꽤 떠있는 편이에요. 살짝 넘어져서 바로 다시 일어나고요. 저번까지는 다리 안 움직이는 것 같고 저번에는 다리 약간 움직였죠. 들어갈게요. 좀만 더 볼까요? 조금 뛰는 모양도 나오네요. 빠르게 뛸 수 있고 여기까지 이제 뛰네요. 두 발 모두 바닥에 떨어지는 거 편하게 뛸 수 있고 이렇게 뛰는 거 훨씬 좋네요. 아까보다도 좋고 두 발로 서는 거 시도하는 것도 좋고 두 발로 서는 건 조금씩 하게 주셔도 되세요. 그거까지 하는 것까지 치료할 때 볼 거라서.